김성환은 1950년에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팔남매를 낳으신 후 어려운 환경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도 자식을 많이 낳아서 건강이 약해지고 결국 40대 초반에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김성환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인으로서 잃은 후에 새로운 어머니를 맡게 되었고 대입까지 치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성환의 아버지는 팔남매 모두를 대학에 보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장남은 서울에 있는 재수학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성환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탤런트의 재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구의 제안으로 동양방송 탤런트 공채 모집에 함께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채 시험에서 그는 종로 길거리에서 본 약장수와 뱀장수를 흉내내며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최종적으로 2,000명이 넘는 지원자들 중에서 12명의 선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환은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큰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않고 연기자의 꿈을 이루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김성환은 데뷔 후 3년 동안 부모님을 속이며 몰래 연기 활동을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사실을 밝히게 되어 아버지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짓자고 제안했지만 김성환은 연기자로서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성환은 연기자로서의 생활을 계속하였지만 초창기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데뷔 초에는 출연료가 적어 가족을 지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는 주인공 역할을 맡을 수 없는 사투리와 억양 때문에 단역으로만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투리와 억양을 이용해 죽어있는 시체부터 포졸 인민군 머슴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김성환은 무명의 상태에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여 사투리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환은 군 입대 후 전국의 팔도 출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억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연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기할 때 사투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의 팔도 사투리를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사투리만으로 1시간 이상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사투리 박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군 시절 김성환은 지금의 아내와 편지를 교환하며 사랑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원래 친구의 사촌 동생이었는데 김성환과의 열애를 하던 중 제대 후 5년 만에 아내의 집안에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부모님은 김성환이 탤런트이지만 텔레비전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집안은 배우 이순재의 친척 집안이었기 때문에 장인어른이 김성환에게 이순재처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김성환은 자신이 키가 작은지 아니면 못생긴 인물인지라고 대꾸한 후 많이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끝에 김성환은 결국 어렵게 처가로부터 결혼을 허락받고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성환은 KBS 약속의 땅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여 광산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루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김성환은 스타로의 발걸음을 올리며 지독한 무명 생활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군 시절 팔도 사투리를 철저히 분석한 경험이 극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걸쭉하게 사용하는 부부 역할에 크게 도움이 되었고 이것이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고 난 후 김성환은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는 배우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환이 유명한 배우가 되었더라도 수입은 방송국에서 정해진 출연료로만 받았기 때문에 탤런트로서의 수입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김성환은 탤런트에만 고집하지 않고 반무대에도 나서며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환은 약속의 땅으로 인기가 있을 때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엠파이어 월드컵 나이트클럽의 사장이 찾아와서 그에게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김성환의 집 한 채의 가치는 400만 원이었고 사장은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김성환에게 출연을 부탁했습니다. 김성환은 나름대로 원맨쇼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자신감이 부족하여 처음에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끝난 후 김성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빚보증을 잘못해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성환은 다시 엠파이어를 찾아갔지만 그에게는 당신이 잘 나갈 때였고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김성환은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엠파이어의 사회자를 꼬드겨 무대 상황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기 가수인 최진희 씨가 노래를 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원맨쇼가 시작되었는데 김성환은 낫다 그 아가씨 겁나게 노래 잘어내라고 하면 사회자는 아니 당신 뭐야? 최진희도 모르는 말이야 라고 맞받아치며 다시 김성환에게 반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김성환은 내가 전라도의 가수야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다 백승음 때문에 장려상 받았지만 대상은 내 거였어 나도 노래 하나 못하면 안 될까 하며 노래와 함께 원맨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등장이었지만 좌중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김성환의 공연을 즐겼습니다. 김성환은 전라도 사투리로 가사를 불며 노래하는 것이 대박을 얻으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반무대의 황제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현철 서른도 태진아 송대관 등의 트로트 4인방에서 개런티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로서 방송을 시작했지만 가수로도 활약하며 히트곡까지 내면서 KBS 가요무대에 출연하는 등 자리를 당당히 잡았습니다. 또한 라디오에서도 DJ로 활동하며 30년 동안 라디오를 진행하였고 20년 동안 MBC TV의 고향이 좋다의 진행자로도 맹활약했습니다. 김성환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며 그 분야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53세에는 대학에 진학하여 석사를 거쳐 박사 과정까지 밟았으며 학교 동료들조차도 지각과 결석이 없는 김성환의 성실함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고향이 좋다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노인들을 만나면서 김성환은 결국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고 한국방송연기자협회의 이사장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천후와 같은 맹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8남매를 키우시면서 고향의 모든 전답을 파셨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김성환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과거에 팔았던 전답을 되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생길 때마다 사두었습니다. 결국 군산에는 3만 평에 달하는 토지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성환은 바쁜 스케줄에도 동료들을 챙기며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 죽을 정도로 힘들어했던 송대관이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김성환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10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또한 김은기와 여운계와 같은 친한 동료들이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에도 그들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생을 너무나 열심히 살아온 김성환은 아직까지도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성환은 드라마 출연 라디오 DJ 방송 진행, 협회 이사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바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식들도 그와 같은 열정과 헌신을 가진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김도성은 오하이오 출입대학교에서 공부한 재원이었지만 어느 날 김성환의 아들로서 연기자가 되겠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성환은 깜짝 놀라며 방송은 힘들다며 아들을 말렸지만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으므로 아들에게 알아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김성환이 심사를 보게 된 KBS 탤런트 공채 시험에 지원하게 되었지만 김성환이 아들의 연기를 보고 아픈 마음을 견디며 아들을 일찍 탈락시키고 말게 되었습니다. 연기자의 길은 실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김성환은 냉정하게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8남매를 키우신 어머니를 여인은 슬픔을 겪으며 엄한 아버지 아래에서 연기자가 되었지만 10년이나 계속되는 지독한 무명 생활을 견뎌내며 결혼 승낙조차도 억지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기나긴 무명 기간 동안 피나는 노력 끝에 김성환은 결국 인기 배우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전천후처럼 바쁘게 살아서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할 정도로 활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인생의 진정한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김성환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자신의 일에 모든 것을 바치며 열정을 불태운 배우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김성환의 인생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8일 오후 방송되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는 김성환이 등장했습니다.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그의 가수 활동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JTBC 살롱하우스에 출연한 김성환은 가수 활동을 묻는 질문에 노래를 10곡 이상을 발표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과 아내, 자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성환의 현재 가족으로는 아내와 아들 김도균, 김도성을 두고 있는데요. KBS 산 넘어 남촌에는 이에 출연했던 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김도성이 그의 아들입니다. 김성환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시이며 본관은 광산으로 연기자 이순재와는 친인척이라고 했습니다. 김성환은 사실 데뷔 초기 상당히 힘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모아둔 재산을 잃기도 했고 큰 인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연예계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성환은 약장수 흉내 내번으로 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화려하게 데뷔를 했지만 단역을 전전하며 10년 가까이 무명 시절을 보내다가 전국 8도 사투리를 연구하는 노력 끝에 구수한 이미지를 발판으로 연기와 MC, DJ, 가수로 활약하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었습니다. 김성환은 8남매의 장남이었기에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 대학 입학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8남매를 모두 대학에 보낼 수는 없지만 장남만은 꼭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하셔서 서울로 올라와서 재수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탤런트의 텔자로 모를 때인데 친구가 지원하자고 하기에 김성환도 동양방송 탤런트 공채 모집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12명 중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남에 대한 기대가 유달리 크셨던 부모님께 대학에 가지 않고 연기자가 되겠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망하실 게 분명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부모님 몰래 연기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성환은 1969년 연극배우에 첫 데뷔했으며 이듬해 1970년 TBC 동양방송 10기 공채에 합격하여 아시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3년 동안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면서 연기자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역시 밟히게 되는 법입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알게 되었으며 이에 아버지께서 많이 실망하셔서 차라리 시골로 내려와 같이 농사나 짓자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무명배우로 고생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환은 주로 머슴, 도둑, 범인 역할을 많이 했으며 주로 가정부 역할만 했다고 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한 역할만 하니 실제로 무명 시절에는 도우미 취급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드라마 풍운으로 첫 드라마 데뷔했습니다. 이후 토지, 하늘아 하늘아, 한명회, 제4공화국, 파랑새는 있습니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왕과 비, 명성황후, 영웅시대, 미우나 고우나 돌아온 뚝배기, 바람 불어 좋은 날, 별난 며느리 등 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은 지금의 아내와 1978년 3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친구의 사촌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교환하며 사랑을 키우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면회를 왔다고 했습니다. 소양강 근처 춘천에서 3년간 군복무를 했다고 하는 김성환은 아내와 함께 소양강을 구경하러 가기 위해 배를 탔다고 했습니다. 그때 동기들이 소양강 배 끊기는 시간을 노려라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열애 5년 만에 아내 집안에 결혼 허가를 받으러 갔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탤런트라는 사람이 방송에 잘 나오지도 않으니 아내 집안에서 반대를 하고 나섰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처가가 이순재 선생님 친척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당시 이순재처럼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고 그래도 제가 키가 작나요? 인물이 못생겼나요? 라고 김성환이 말을 해서
굉장히 혼났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두 사람은 어렵게 처가의 허락을 받아내고 1978년 3월 결혼식을 올린 후 아들 두 명을 낳아 현재 슬아의 아들 김도균과 김도성을 두고 있습니다. 김성환의 큰아들 김도균은 일반인, 둘째 아들 김도성은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다. 김성환 아들 김도성도 김성환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성환 아들 김도성은 2000년부터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국제경영학과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과에서 공부를 합니다. 김성환은 2008년 KBS 탤런트 공채 심사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들을 과감하게 떨어뜨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도성은 거의 7에서 8년을 노력했지만 기본이 부족하다며 가차없이 떨어뜨렸다고 하지요. 김성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성환은 탤런트 협회장을 지내면서 평소 어려운 동료를 다독이며 챙기는 것으로 유명한 연예계 마당발이라고 합니다. 그가 많은 활동과 함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건강이 받쳐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가정의 평화와 함께 아내의 내조가 지금까지 김성환이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처럼 의욕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김성환은 꾸준히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8남매를 키우면서 모든 논밭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과거에 팔았던 논과 밭을 되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돈 생길 때마다 사다 보니 3만 평에 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성환은 밤무대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방송보다는 오히려 밤무대에서 명성이 더 높았다고 했습니다. 출연료도 당연히 상당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에 따르면 과거 트롯 4인방 현철, 서른도, 태진아, 송대관, 이 받는 개런티 정도를 받았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김성환은 입담이 좋은 데다가 노래 실력도 좋아서 원맨쇼를 벌일 수도 있기에 업주들이 상당히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김성환은 지방 공연을 다닐 때는 꼭 부인을 대동하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금술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2일에 방송된 MBN 특종 세상 스타멘터리에서는 송대관의 인생 스토리가 그려진 가운데 송대관의 절친 김성환이 등장했습니다. 송대관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송대관은 과거 뉴욕에서 만들었던 샌드위치 경험을 살려 다양한 채소를 올려 뉴욕식 샌드위치를 완성했습니다. 송대관은 앉아서 먹는 것보다 서서 먹는 게 훨씬 맛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송대관은 동치미를 싸들고 글램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성환을 만났습니다. 송대관은 이런 건 태진아은 안 싸준다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어 송대관은 미국 이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수 생활을 하는데 그때 김성환을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환은 그때 매니저가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송대관과 김성환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어깨동무 노래를 열창했습니다. 송대관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 아내가 사고를 치기 전이다. 그때 김성환에게 연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성환은 나 죽겠다. 나 좀 살려봐라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송대관은 10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위에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 가족에게도 금액을 얘기할 수 없었다라며 그렇게 말하고 김성환이 10억을 들고 와줬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성환은 처음엔 정말 놀랐다. 나중엔 놀라서 될 일도 아니고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야 했다.
놀란 건 둘째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나. 그게 먼저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송대관은 어떻게 보면 아픈 추억이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송대관은 내 덕분에 힘든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성한 덕분에 힘든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송대관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방시리를 병문 안 하고 자신의 앨범 제작자로 나선 태진아와 만나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